오늘도 시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대형주들 굉장히 또 반가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전장 사실은 조금 더 기대를 하는 부분은 있었는데요. 상승폭이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상승이 한 15포인트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0.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승폭이 좀 줄었죠. 사실은 더 많이 올랐었다가. 근데 수급적인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 최근에는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거래 대금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관의 수급, 외국인의 수급 모두 다좀 보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의 수급이 2거래일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3거래일 만에 이제 매수로 돌아섰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관의 매수 금액, 항상 기관의 매수나 매도 금액을 따져봤을 때 금융투자가 항상 중심입니다. 근데 금융투자는 굉장히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성격의 자금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만 많이 영향을 미치지 시장의 추세를 결정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금융투자의 매수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뭐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반갑지만 이 시장이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매수 금액의 절반 이상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1,900억 정도 이 코스피에서 기관에 매수가 있는데 연기금이 1,168억입니다. 이 전체 금액의 60% 정도를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기금이 매수할 때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가까웠을 때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는 점이 있고요. 중단기적인 투자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바닥은 상당히 기관이 좀잘 잡아주고 있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적으로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종목으로는 지금 이 미국 시장이 실적 발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이럴 때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 다른 종목 사기에는 만만치 않죠. 굉장히 부담감이 심합니다. 시장의 자금이 굉장히 메말라 있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사고 있는 종목들 명확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 주셨었지만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한 가장 강한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요. 운수장비 쪽으로. 그리고 운수창고. 운수창고라 하면 해운주와 그리고 항공주, 그리고 이 현대 글로비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사실은 매수 1위는 현대 글로비스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대 글로비스 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은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좀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전기전자로 다시 또 가본다라면, 전기전자, 삼성전자는 지금 강보합 정도로 움직이고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2% 가까이, 그리고 LG전자도 2% 정도의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방점을 찍고, 이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만 매수가 굉장히 많이 쏠리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만 좀 많이 밀집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전체적으로는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693억 원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운수장비, 그러니까 자동차로만 2,730억 원의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섹터들은 매도를 대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은 데는 전체적으로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자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도 그렇고 오후장 앞으로 당분간은 이 실적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이 종목을 좀 빠르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아쉬운 점과 긍정적인 점이 공존한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기관 수급을 좋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 상승을 공략하는 금융 투자가 아니라 연기금의 매수가 주도적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역시나 실적 주목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오후장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시장이 좀더 강하게 오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더 강하게 가기에는 기관의 매수, 연기금의 매수는 긍정적인데 기관의 매수 금액 자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강한, 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소폭의 상승으로 여기서 그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박스권의 하단을 확인했죠. 2,650입니다. 상단도 2,750 정도. 상단 돌파하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뭔가 조금 부족한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2750 그리고 하단 2650 정도를 잡으시고요.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오늘도 뭐 2700못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실적 호조인 종목들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적 호조 오늘 같은 경우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아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기아가 이 지난달 이맘때면 7만 원 아래였습니다. 7만 원 정도에서 움직이던 주가 한 달 만에 20% 정도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좋은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있다. 박스권 안에서 실적의 방점이 찍힌 이런 종목들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레포트들 이럴 때는 좀 굉장히 중요도가 올라갑니다. 평상시에 레포트들은 공부하는 데 활용하시고요. 실적 시즌에는 실적의 컨센서스가 상향이 됐다. 혹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 레포트도 잘 참고하시면 이 아침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예상이 굉장히 강하게 되고요. 추세를 보통 요즘에 내면 하루 만에 끝나진 않습니다. 적어도 한 2, 3일 정도는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레포트도 잘 참고하시고 실적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수의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박스권 상단을 2750선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